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MBA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 MBA 22기 6주차 수업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6주차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전달해 드리기 위해 총 5편으로 구성하였으며 1편부터 차례대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개념적인 내용이며 세부적인 이론과 실전 사례는 수업 시간에 들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주차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키워드 분석. 1편 키워드 분석의 개념과 목적 소개입니다. 6주차 1편에서는 키워드란 무엇인가? 키워드 분석이란 무엇인가? 키워드 분석의 중요성과 필요성, 키워드 분석의 목표와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키워드란 무엇인가? 키워드란 검색 엔진에서 검색어로 입력되는 단어나 문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강남역 인근에서 음식점을 찾을 때 강남 맛집을 검색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강남 맛집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브랜드 키워드, 상권 키워드, 업종 키워드, 경쟁자 키워드입니다. 브랜드 키워드는 점포 브랜드 이름과 관련된 키워드로 브랜드 이름의 변형이나 철자 오류를 포함합니다. 브랜드 키워드는 브랜드 인식을 높이고 해당 브랜드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트래픽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권 키워드는 식당이 위치한 지역이나 주변 환경과 관련된 키워드로 서울 식당 또는 강남 맛집과 같은 넓은 범주의 키워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권 키워드는 특정 지역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종 키워드는 식당이 속한 업종과 관련된 키워드로 한식 또는 양식과 같은 특정 음식 종류를 포함합니다. 업종 키워드는 해당 업종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쟁자 키워드는 경쟁자의 브랜드나 특정 제공 사항과 관련된 키워드로 경쟁자의 브랜드 이름이나 메뉴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함으로써 경쟁자를 고려하고 있는 잠재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본인의 식당이 경쟁자들보다 더 나은 선택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 유형들을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식당의 노출을 높이고 관련성 있는 트래픽을 유치하며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환경에서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의도, 검색 빈도, 경쟁도 등을 키워드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가 반영됩니다. 어떤 사용자는 특정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할 때, 어떤 사용자는 구매 의도를 갖고 검색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키워드는 정보 검색을 위한 정보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위한 상업적인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키워드를 선택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의 검색 빈도는 해당 키워드가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검색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일부 키워드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함으로 많은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경쟁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키워드는 검색 빈도가 낮지만 경쟁이 적어서 비교적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검색 빈도를 고려하여 식당과 관련된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의 경쟁도는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에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나타냅니다. 경쟁도가 높은 키워드는 많은 기업이 경쟁하고 있어서 상위 노출을 얻기 어렵거나 비용이 높게 들 수 있습니다. 경쟁도가 낮은 키워드는 경쟁이 적어서 비교적 더 높은 노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쟁도를 고려하여 식당과 관련된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키워드의 특징을 이해하고 고려하여 효과적인 키워드 분석과 관리를 수행하면 식당의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서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키워드 분석이란 무엇인가? 키워드 분석이란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음식점 경영자는 검색 엔진 최적화, 검색 광고, 콘텐츠 마케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키워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키워드 분석을 위해 키워드 도구, 경쟁사 분석, 소비자 인사이트 등의 키워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전략 구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음식점 경영자가 키워드 분석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점 경영자는 키워드 도구를 사용하여 관련 키워드의 검색량과 경쟁도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한식 음식점과 관련된 키워드로 김치찌개 배달, 된장찌개 맛집, 한식 뷔페 등을 확인합니다. 키워드 도구는 이러한 키워드들의 검색량과 경쟁도를 제시하여 음식점 경영자가 효과적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키워드로 경쟁사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경영자는 경쟁사의 온라인 활동을 분석하여 어떤 키워드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 어는 한식 뷔페와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경쟁사 어의 키워드 전략을 분석하고 자신의 음식점과의 차별화된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소비자 인사이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경영자는 소비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고객 리뷰와 피드백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찾을 때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요리나 음식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운 음식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소비자들의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키워드 도구, 경쟁사 분석, 소비자 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음식점 경영자가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객들의 검색 결과에서 노출되고 음식점의 온라인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키워드 분석의 중요성과 필요성. 키워드 분석은 온라인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적절한 키워드를 식별하고 해당 키워드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분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겟팅 및 탐색성 검색에 필요합니다. 키워드 분석은 타겟 그룹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는지 이해하면 해당 키워드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경쟁 분석과 차별화에 필요합니다. 경쟁사의 키워드 사용을 분석하면 어떤 키워드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키워드를 선택하여 고객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에 필요합니다. 키워드 분석은 웹사이트의 검색 엔진 최적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키워드를 선택하고 이를 웹사이트의 콘텐츠에 포함시키면 검색 엔진에서의 노출이 증가하고 유기적인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광고 운영에 필요합니다. 온라인 광고 캠페인에서 키워드 분석은 광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키워드를 선택하고 이를 광고 그룹에 적용하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인사이트 파악에 필요합니다. 키워드 분석은 소비자들의 검색 행동과 관심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검색되고 어떤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 알아내면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이나 상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키워드 분석의 목표와 과정. 키워드 분석은 온라인 마케팅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 설정을 합니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 목표를 설정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통해 웹사이트의 노출을 높이고 트래픽을 유입시키고 매출을 증가시킬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키워드 탐색을 합니다. 관련된 키워드를 탐색하고 분석합니다. 이는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거나 경쟁사의 키워드 사용을 조사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키워드 평가를 합니다. 탐색한 키워드들을 평가하여 가치가 높은 키워드를 선택합니다. 이는 검색량, 경쟁도,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넷째, 키워드 적용을 합니다. 선택된 키워드들을 적절한 위치에 적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구축합니다. 이는 웹사이트 콘텐츠, 광고 캠페인, 소셜미디어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과 평가를 합니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 마케팅 활동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검색 엔진 노출 및 순위, 트래픽 유입, 전환율 등을 모니터링하여 효과적인 키워드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키워드 분석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며 마케팅 전략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온라인 마케팅 MBA 22기 6주차 수업 키워드 분석 중 1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곧 업로드할 2편 키워드 분석 도구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